멍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멍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게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날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막대기가 가득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막대기. 시간 함께 하셨다고 하고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도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마무리를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이렇게 대답 잘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두 번째 곡 엄지척 이러는 곡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지 엄지척 척 가볼게요.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엄지 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쳐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자 자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지성의 엄지 척
알겠습니다. 사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예쁘게 찍어주십시오. 네. 아, 제가 또 노래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께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찍으세요. 네.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찍고 넘어갈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귀여운 라인은 지나긴 했는데. 귀엽게? 고맙습니다. 움직이면 흔들리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조금 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찍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갈게요. 옆으로. 이쪽으로. 아, 여러분들 사실 박수 쳐주실 거면 조금 더 시원하게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무표정으로 있는 거는 좀 웃고 있을 때 사진이 좀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좀 무표정으로 일부러 있는 겁니다. 지금 기분은 최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두 곡은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렸고 이제 세 번째 곡은 잔잔한 곡 한 곡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제 곡 중에 가장 잔잔한 곡입니다. 산나는 건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MR 소리 조금만 낮출게요. 감사합니다. 산다는 거 다 그래.
세상이 일어날 순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예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라라라라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앵콜 나올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템포 좀 빨리 나왔긴 했는데 기분이 좋네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실 타이밍은 이번 곡이 끝나고 네, 요거 끝나고 앵콜을 외쳐주셔야 그때부터 서비스 제가 네 곡을 계약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엄청 조금 더 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솔직한 가수는 없다. 네, 내 곡 계약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사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 뒤에 가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안 해주셨어도 어쨌든 내 곡하고 무조건 혼자 앵콜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분상 또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곡 끝나고 크게 어떻게 해요? 앵콜! 이렇게 외쳐주시면 제가 또 못 내기는 척 또 이렇게 발목을 붙잡히는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어쨌든 무조건 앵콜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곡 중에 마지막 곡에 딱 맞는 곡이죠? 잘 가라! 잘 가라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라 나를 잊혀라 이까짓 것 살아 몇 번은 더 할 테니 박수 준비하시고요. 자, 자, 자!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틀렸어
앵콜이에요? 어, 이렇게 앵콜이 나올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희 또 작은 발음은 어, 요거보다 앵콜 소리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앵콜 소리보다는 두 번째 앵콜 소리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시간이 지금 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럼 제가 앵콜 받고 앵앵콜 한 번 더 받을게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다면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앵콜곡 또한 제가 마지막에서 또 안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또 갑자기 노래 들으시다가 그 피로감이 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피로하시면 그냥 박수 맞춰주시면 그냥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앵콜곡으로 띄워드릴 곡은 신나는 곡이죠.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 이 곡은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호흡 한번 맞춰보고 앵콜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셔놓고 내 탓을 하지마. 아, 해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셔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너무 좋고요. 하나 더. 때르릉 때르릉. 네,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라고 외쳐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때르릉 때르릉. 요 정도만 맞춰주셔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앵콜곡 첫 번째 앵콜곡입니다. 앵콜 저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앵콜곡으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앵콜곡부터 는 박수 더 아끼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조금 더 크게. 자, 자, 연습한 거 기억나시죠?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줘놓고 내 뜻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놓고 내 뜻을 하지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놓겠지만 즐겁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커야죠.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2, 3, 4. 어머, 저 부르셨어요? 아, 이렇게 또 에이콜이 두 번씩이나 이 정도로 큰 소리 나올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가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너그럽게 마음, 넓은 마음 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코를 두 번씩 해도 바꾸실 줄 제가 상상을 못했어서 어떤 곡을 띄워드려야 될까 좀 걱정은 되지만 제가 한번 고민해볼...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 조명이 조금 그래도 예뻐 보이는 조명인가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혹시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어디? 아, 생일이세요? 진짜로? 진짜로 생일? 어디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기? 아, 뒤에 계셔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에게콜 곡은 정말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제가 마지막 에게콜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예전에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예스. 디오씨와 추울이라는 곡 마지막에 에게콜 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여러분 중간에